지난달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됐습니다. 저도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지켜봤는데요. 최근 누리호에 부착된 카메라에서 촬영한 발사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300톤급 추력을 내는 1단부 엔진이 불꽃을 뿜어내면서 하늘로 솟아오르는데요. 발사 2분 7초 뒤 누리호 1단 엔진이 꺼지고 분리되면서 지상으로 떨어집니다. 4분 정도 지나자 위성을 보호해주는 덮개인 이른바 페어링이 분리되는데요. 페어링 한쪽이 돌면서 지구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진이 낙하물에 대한 추적 작업을 했는데요. 페어링이 분리된 시점에 낙하물 두 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주로 진입한 자랑스러운 누리호. 2단이 분리되자 지구의 생생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1.5톤 무게의 위성모사체도 성공적으로 분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누리호는 단과 페어링 분리, 위성모사체 분리까지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는데요. 아쉽게도 3단 엔진 연소가 예상보다 빨리 끝나면서 지구 저궤도에 자리 잡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리호가 발사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발사체 개발의 9분 우선을 넘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각 단의 성공적인 분리와 점화로 단 분리 기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누리호의 도전 끝나지 않았죠? 누리호는 성능을 보완해서 내년 5월에 2차 발사할 계획인데요. 누리호의 멋진 기상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